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양말목 편백 안마봉과 냄비 받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냄비 받침 만들기는 토단TV에서 영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안마봉을 만들러 고고! 네, 키트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는데요. 여기 만들기 방법 밑에 보시면 양말목의 개수가 써 있어요. 6개, 12개, 16, 16, 11개, 6개. 요렇게 먼저 준비를 해주세요. 양말목 색깔이 랜덤인데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요 개수만큼 골라주시면 돼요. 한번 골라보겠습니다. 6개, 12개, 16개, 16개, 그리고 11개, 6개.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매직링 색깔을 하나 골라주세요. 고 6개 빼고 한번 꼬아주시고 접어주시고 한번 꼬아주시고 또 접어주시면 4줄링이 나옵니다. 이 4줄링에서 일단 6개짜리 양말목을 가져다가 이 안에 넣어주세요. 2개를 넣어주세요. 2개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토끼 귀 모양을 만들어주세요. 여기서 아래에서 손가락을 넣어서 한 바퀴 돌려주세요. 그리고 엄지손가락이랑 두개손가락을 넣어서 양말목을 옆에 양말목을 이렇게 빼주세요. 그리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. 이제 여기에 남아있는 양말목들을 모두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떠볼게요. 양말목을 개수를 골라놓는 건 내가 1단에 6개를 떴다는 걸 쉽게 알수 있고요. 색깔도 조금 골고루 할수 있어요. 안 고르고 그냥 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짠, 보시면 이렇게 해서 6개가 됐고요. 이제 여기 구멍에 두 개씩 넣어줄 거예요. 이제 늘릴 거예요, 코를. 하나, 둘. 첫 번째 단하고 두 번째 단의 색깔이 달라지면 똑같이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면 구별이 돼서 조금 쉬운 것 같아요. 첫 번째 단도 하얀색, 두 번째 단도 하얀색 되면 그러면 시작하고 끝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. 한 코에 몇 개? 두 개. 이렇게 여섯 코에 두 개씩 넣으면 12개가 됩니다. 마지막 코. 하나, 둘. 마지막 두 개를. 여기가 마지막. 이번에는 하나하나 두개 넣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총 16개가 됩니다. 보세요. 하나. 똑같이 뜨는 방법은 똑같아요. 하나. 하나. 헷갈리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두 개가 세트예요.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두개 넣어주시면 돼요. 하나하나 두 개. 이렇게 하나하나 두 개. 이렇게 세 코가 네 코가 되는 게한 세트예요. 그냥 똑같이 손가락 넣어서 빼주시면 돼요. 이렇게 또 여기도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. 그럼 여기도 하나, 두 개. 이제 여기서 몇 코가 됐을까요? 16개. 여기서 시작해 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. 이제 여기 뜨면 16개 되죠.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16개를 가지고 한 코에 한 개씩 동그랗게 떠줄게요.
여기까지 됐죠? 이제 5단 11줄이에요. 여기다가 11줄을 하는데 이번에는 한 코 한 코 건너뛰기. 뭐 코바늘로 말하면 빼뜨기인데요. 이렇게 해서 한 코 한 코 0코 들어가기로 했는데 보세요. 한 코 한 코 집어넣고 여기는 건너뛰고 집어넣고 집어넣고 넣어주고 건너뛰고 넣어주고요. 여기서 한번 떠볼게요. 손가락으로 보세요. 이렇게 두 개 하나 둘 띄고 하나 둘 띄고 하나 둘 띄고. 선생님 그러면 얘를 어떻게 연결해요? 네, 이제 시작할게요. 하나 한 코 한 코 뜨고 여기 건너뛰어야 되는데 없어서 어떡하죠? 그냥 여기는 없다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. 왜냐면 이게 원형이다 보니까 똑같이 16개 16개 쭉 하면 평면으로 되거든요. 입체를 만들려고 약간 오그라든 부분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. 보세요. 이제 여기 한 칸 건너뛰어야 되죠. 그러면 그냥 하나씩 넣을 때는 또 이렇게 하나 하나 마지막을 잡아서 예, 여기까지 됐고요. 이제 여기에다가 안마봉하고 망사 그물을 붙인 다음에 편백을 넣어줄게요. 주머니는 반 접어주세요. 이렇게 접어주시면 여기 있죠. 여기다가 봉을 넣어주시고 맞춰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세요. 요 위에 글루건을 좀 글루건을 쓸 때는 조금 손을 멀리 해주시고 좀 많이 이렇게 됐죠. 얘를 요 가운데에다가 쏙 붙여주세요. 선생님 떨어지면 어떡해요 하는 친구, 불안한 친구는 여기다 글루건을 더 쏴줘도 되는데 얘가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답니다. 여기에서 이 주머니를 오므릴 때는 양쪽을 이렇게 잡아당겨 주는 거예요. 이렇게 오므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우선 양쪽 끝을 이렇게 살짝 잡아당겨 주세요. 그리고 풀어주신 다음에 편백을 여기다가 70g을 다 넣어주셔도 되고 뭐 이만큼만 넣어도 되고 편백 넣는 양만큼 안마봉의 크기가 조금 달라져요. 그래서 70g 다 넣어도 되고 또 조금 남겨서 이 정도만 넣어도 괜찮아요. 선생님은 조금 남겨볼게요. 이 정도 여기다가 이렇게. 그리고 여기서 편백이 이 주머니 밖으로 안 나오게 안으로 쏙 넣어주시면 됩니다. 네, 그리고 양쪽 끈을 쑥 잡아당겨주세요. 이제 여기다 감아주실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아주시고 얘는 반대로 감아줄까요? 그래서 묶을 정도는 묶을 수 있는 정도는 남겨주세요.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편하게 두 번 묶어주시면 됩니다. 한 번, 두 번. 이 끈은 안쪽으로 넣어도 되고 잘라도 됩니다. 선생님은 그냥 안 자르고 그냥 넣을게요. 그러면 그래서 여기 속에다가 슝 넣어주시고 한 번 더 뜰 거거든요. 이번에는 여기 넣은 거에서 한 번 넣고 안 넣고 한 번 넣고 안 넣고 그래서 마무리 해줄게요. 보십시오. 여기 됐지요. 이제 얘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한 번 넣고 한 번 넣고 여기는 안 넣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 하는 거예요. 여기는 안 넣었어요. 네. 안 넣고 여기 넣어주세요.
선생님 이거 헷갈려요 하는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? 다 넣죠 뭐. 안 넣고 넣고 이게 봉이 달리면 조금 불편하긴 해요. 안 넣고 여기 넣고 여기까지 그래서 쭉 갑니다. 여기서 보세요. 여기다가 같이 해주시고 하나 잡아서 이렇게 속일 것까지 같이 해주셔도 돼요. 여기 마지막 코에다가 넣어주시고 옆에 코까지 넣어주셔도 돼요. 넣어주신 다음에 묶어주세요. 그냥 코를 뜨는 게 아니라 꽉 묶어주세요. 여기다 하셔도 되고 조금 늘려서 옆에다 하셔도 돼요. 이렇게 뭐 얘는 리본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. 두 번 묶어주셔도 됩니다. 풀리지 말라고. 이렇게 이제 여기서 코수를 살짝 벌려주세요. 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을 맞춰준다든지 모양을 잡아주세요. 네.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짠! 편백향이 솔솔 나면서 안마봉이 됐고요. 이 손잡이에 3개 정도 고르셔서 그냥 칭칭칭 감아주시면 됩니다. 하나, 둘, 셋. 손잡이에요, 손잡이. 쏙 칭칭칭 감았고요. 뒤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게 뭐 이게 싫으면 선생님 이거 싫으면 어떡해요? 잘라서 끊어서 돌돌돌돌돌 말아주시는 대신에 글루건을 조금 많이 묻혀주셔야죠. 그래서 돌돌돌돌 감아주시고 한쪽 방향을 맞춰주시면 돼요. 이 뒤쪽으로 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아주시고 여기다가 이대로 그냥 가도 괜찮은데 움직이는 게 싫은 친구들은 글루건을 한번 고정. 글루건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. 이렇게 해서 양말목 편백 안마봉 완성. 우리 친구들 손으로 살살 털어서 먼지 턴 다음에 엄마 아빠께 시원하게 안마해드리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